이곳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인데 대단지예요.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 보호구 있는 데도 있어요. 구회장 알아요? 네, 뭐 어린이집도 있을 수 있고 학교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을 수도 그 있고. 안에 초등학교 있기도 하고 또 유치원이 있기도 하고 이곳이 바로 근처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죠? 맞은편에서 이렇게 트럭이 나오더래요. 트럭 두 대가 지나갔대요. 그래서 나 여기 잠깐 섰다가 일시정지 했다가 그리고 출발합니다. 가다가 어이쿠 다시 예 자전거 타는 어린이 이렇게 나와요. 허허 누가 더 잘못했어요? 근데 자전거를 탄 어린이 입장에서도 차가 안 보일 것 같기는 안 한데, 보였죠? 서로 안 보였죠? 네. 근데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차도니까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가는 어린이 입장에서는 차가 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여기 뭐야? 여기 지금 여기가 뭐죠? 횡단보도. 횡단보도. 네. 신호등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 없는 네. 횡단보도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살피고 건너가야 되지 건너는 사람 살펴야 되고 차도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도 저는 속도를 약간 블랙박스 우리 운전자가 더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예. 어쨌든 간에 횡단보도 선이면 왼쪽에 있는 트럭이 다 지나간 다음에 좌우를 살피고 뭐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좀 빨리 간 거거든요. 우리 어린이도 지금 자전거 타면서 지금 안 보였겠지만 어린이보다는 어른의 인지 상태도 높으니까 어른 운전자가 더 조심했어야 되죠. 저기서 그렇다면 이 자전거 자전거는 원래 횡단보도 어떻게 건너가야 되죠? 뭐 내려서 걸어서 내려서 가야 끌고 되죠. 건너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타고 건너갔어. 그러면 차대 보행자 사고예요? 차대차 사고예요? 차대차가 되죠. 차대차 사고인데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탄 어린이도 경찰은 어린이 보호받아야 되는 어린이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쳤을 때 다치거나 사망하면 이게 무슨 법 위반인지 알아요? 민식이법. 예. 스페인엔 그런 거 없죠. 못 들어본 것 스페인에도 같아요. 그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자, 민식이법 위반은 자전거 탄 어린이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민식이법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요. 자, 한번 보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가 일시정지 후 좌회전해서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반대편에 트럭이 우회전하는 걸 보고요. 좌회전했는데 횡단보도 쪽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가 튀어나와서 브레이크 밟았지만 그러나 사고 났습니다. 병원에 갔다 와서 괜찮다고 그러시더니 제가 차 수리비를 얘기했더니 내 차도 이제 수리비가 좀 자전거 부딪혔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해줄게요. 대인 접수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타박상으로 한 5일 정도 입원했답니다. 그 어린이가 병원비로 129만 원, 그리고 합의금으로 150만 원이 우리 보험사에 나갔대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차 고쳐주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가 피해자다, 보상 못 해준다. 만약에 차 망가진 거 그거 달라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래서 벌금 받게 하겠다, 벌점 받게 하겠다. 그냥 이럴 때제 차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난 지점은 유치원이 있어서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횡단보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린 게 아니라 대단위 자를 때는 구청에서 그린 거랍니다. 정지선이 있어서 정차하고 출발했는데요. 근데 그 뒤에서 어린이가 튀어나올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 망가진 거 어린이 측에 얘기해서 물어달라고 하자. 그러다가 어린이 부모가 경찰에 신고할 텐데 그럼 민식이법 위반 처벌받을 텐데 그냥 넘어가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 시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2번인 것 같아요. 2번. 질문자의 답이 있었어요. 질문자에게. 예, 미처 보지 못했다. 트럭이 지나가는 거. 또 빨리 지나갔다. 예. 그두 가지가 본인의 과실이 더큰걸 인정하는 것 근데 아까 정지선에 멈췄다고 하지 않았어요? 같아요. 멈췄어도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시야 확보가 된 다음에 가야죠. 또 아파트 단지에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멈추기만 하면 뭐야? 사고 나지 말라고 멈추는 건데. 네. 그죠? 여러분들의 16%는 어린이 측에, 어린이 부모에게 물어달라고 그러자. 84%는 그냥 넘어가자. 이게요, 어린이 측에 물어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랬어요. 신고하면 이거 민식이법 위반이에요. 네.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럼 민식이법 위반하더라도 무혐의 무죄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나한테 잘못이 있어요. 뭐가 잘못인가요? 맞은편에 일시정지만 하면 뭐예요? 일시정지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자 보실까요? 트럭이 한 대 지나가고 또 한 대 지나가요. 여기 트럭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갔으면은 보이잖아, 보이잖아. 근데 트럭이 트럭하고 나랑 크로스되는 거야. 크로스되면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아 저렇게 자전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싱싱하다 타고 나올 수도 있잖아. 네. 빠르죠. 예, 네. 애들이 뛰어나올 수도 있잖아. 만약에 저기서 걸어나오는 어린이랑 사고 났으면 어린이 잘못 한 10% 볼 거예요. 근데 자전거는 한 자전거 잘못 한 20 내지 30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블박차가 더 잘못한 거예요. 그럼 민식이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되면은 저건 무조건 되고 처벌받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 500만 원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벌점. 물론 횡단보도에서의 저 자전거의 사고니까 아 그렇더라도 안전운전 불이행 10점과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 2주 진다면 5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 지금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한 80몇만 원 나왔나요? 얼마 나왔나요? 그 밑에 답글이 있는데 기아센터 견적으로 307만 원 나왔어. 그렇게 많이 나왔어? 와! 꽤 많이 나왔어. 어떻게 또 나오지? 어, 아 이게 K9? 차 종류. 네, K9. 그러니까 차가 비싼 차니까 그러니까 300만 원이 넘네요. 그렇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자차 보험 처리하세요. 어차피 어린이 다친 것에 대해서 내가 보험료 할증됐어요. 보험료 할증되는데 그다음 내 자차 보험에서 조금 더 할증되더라도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은 이 경찰에 신고 안 되게 그냥 과실 비율 따지지 말고요. 진짜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